지난 5월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반도체 ASM 직원을 급파했다고 해요. 삼성전자가 특정 고객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인력을 투입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요. 초창기 게임용 그래픽카드, GPU를 팔던 회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는 기업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어떻게 글로벌 시총 3위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엔비디아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 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게임 덕후였던 젠슨 황은 1993년 커티스 프리엄,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함께 엔비디아를 창립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잘 몰라도 지포스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포스가 바로 엔비디아가 선보인 세계 최초 GPU입니다. 1990년대 초기만 해도 PC에 장착된 그래픽카드는 CPU가 처리한 연산 결과를 그림이나 글자로 변환해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변환기 같은 단순 부품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1990년대 말, 3D 그래픽을 필요로 하는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고성능의 그래픽을 구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GPU는 기존의 CPU가 구현하던 그래픽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컴퓨터의 필수 부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텔이나 AMD에서 CPU를 만들 때 GPU를 팔며 꾸준히 성장을 이어오던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AI 시대 챗GPT의 등장으로 GPU가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퀀텀 점프하게 됩니다.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엄청나게 많은 픽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AI 학습 서비스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서버용 H100은 구글과 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구매할 정도로 세계적인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당시 마약보다 구하기 어렵다고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AI 가속기 시장을 독점하게 된 걸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인데요. 젠슨 황은 놀랍게도 18년 전 누구보다 빠르게 AI 시대가 펼쳐질 걸 예상했고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가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수많은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10년 넘게 쿠다를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 쿠다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GPU를 쓰게 된 겁니다. 기존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9%였습니다. 향후에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반면에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시장과 관련된 매출액은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올림푸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새로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될 때까지는 성장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저희는 2026년까지는 엔비디아의 그 실적 모멘텀이 최소한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최신형 AI 가속기 GB200을 선보였는데요. 여기엔 GPU가 2개씩 4개, HBM은 8개씩 16개가 들어갑니다. GPU가 사람의 머리라면 HBM은 손과 발이 되어 GPU의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넘겨주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 목매는 이유입니다. HBM은 2013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TSMC와 손잡은 SK하이닉스는 HBM3 대비 소비 전력을 20% 감소한 HBM4를 개발하고 있고 뒤늦게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도 H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총 3위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쏘아올린 HBM 시장 경쟁.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